오늘의 청춘을 만나러 온 곳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네? 오르는 연어들의 감사리 씨?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세정부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섬진강에 보물이 있거든요. 아니 여기 보물이 있어요? 키보다 훨씬 큰 2m 크기의 특수 그물을 등에 맨 상태로 넓은 하천을 왔다가 갔다가 돌아다니기 바쁜 청춘. 무거운 거 보니까 많이 잡혔나 보다. 아니 뭐가 무거운 거예요?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물고기?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그러게요?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걸로 연매출 6억을 벌고 있어요. 뭐죠? 연매출 6억 원의 주인공 오늘의 청춘입니다. 보물의 정체는 바로 다슬기. 날씨가 시원하잖아요. 잡기도 가장 좋고 다슬기가 가장 맛있을 때여서 지금 다슬기 철이에요. 참. 이맘때면 밤낮으로 다슬기 잡느라 바쁘다는데요. 저렇게 잡는구나. 근데 원래 다슬기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으로 죽지 전문적으로 않아.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형망을 써서 그 다슬기를 잡고 있거든요. 아. 바위에 다슬기가 붙어있으면 추가 다슬기를 톡 건듭니다. 그럼 부력 때문에 다슬기가 물 위로 떠오르거든요. 뒤에 그물에 채이는 형태인데 너무 많은 작업을 해버려도 이 다슬기가 씨가 마르기 때문에 적정량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잡아요. 해요. 20kg이 넘는 그물을 하루 3, 4시간씩 끌어야 하는 고된 작업. 체력도 엄청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속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추도 달려있고 무겁잖아요. 그러게요. 땀 좀 보세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자꾸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망이 두세 배는 또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다시 쌓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책가방 매듯이 매면 돼요. 이렇게요? 네. 또 은근히 또 힘이 있거든요. 끌어보세요. 우리 PD가. 카메라 등 경력 있습니다. 자. 파워를 보여주세요. 청춘 PD 생각보다 잘 끄는데요. 역시. 나 잘하는 것 같은데요? 어이구. 아 잠깐만요. 이거 엄청 쉬운데? 아니야. 지금 방금처럼 발을 이렇게 동동 구르잖아요. 네. 앞에 있는 다슬기들이 이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유속에 따라서도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하고 이 그냥 갈 때도 그냥 안 지나가듯이 조용히 지나가야 돼. 네. 이게 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많이 잡혔는지 좀 보겠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근데 이거 풀이랑 돌멩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풀이랑 돌멩이 제거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 준비합니다. 이렇게 치면 다슬기랑 풀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요. 무게의 차이와 물의 유속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밑으로 쑥 가면서 털어주면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모이고 다슬기는 다슬기대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돌도 문제 없겠어요. 다 제거했다. 그러게요. 아이고 대다. 그래요. 허리 너무 아프죠.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힘든 작업. 청춘은 어떻게 하다가 어부가 된 걸까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다슬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어부셔가지고. 30여 년간 다슬기를 잡았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청춘.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슬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일 편하게 물려받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잡은 다슬기를 어머니 식당으로만 가져갔었어요. 근데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곳에 유통하고 더 팔면 더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뛰어들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마인드를 보자. 청춘의 비결! 다슬기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확장! 여기가 저희 다슬기 공장이에요. 공장이요? 처음 들어봐요. 다슬기 공장. 청춘이 세운 다슬기 공장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슬기 세척 작업인데요. 우와, 저렇게 다 기계로 세척을 하네요. 민물이라서 흙이 아마 많이 많을 거예요. 우와, 이게 다 흙탕물이에요? 그런가 봐요. 와. 제대로 시키는데요?
와, 저기 뻘밭체육이 껍질에서 나오는 불순물들이지. 저거 있으면 식감 되게 안 좋거든요. 아, 그렇죠. 수박거리면 안 되죠. 불순물이 깨끗하게 제거될 때까지 반복 세척을 한다는데요. 헹굼물이 깨끗해야만 비로소 작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어우, 막 기분까지 말끔해지는 기분인데 어디 다슬기 볼까요? 어우, 뭐 윤이 나네요. 야, 이거 삶아가지고 그냥 이쑤시개 한 다음 주세요. 아우, 다 뽑아 먹어요. 초장도 줄게요. 8년 전 마을에 세운 다슬기 공장. 지역 최초 해썹 인증도 받고 다슬기로 국, 장조림, 진액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오후 멋지게 차려입은 청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오늘 영업하러 갑니다. 지금 거래처들이 70곳이 넘거든요. 근데 그 거래처들 전부 다 제가 발로 뛰어서 영업을 했습니다. 임실을 시작으로 전라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 거래처를 직접 뚫었다는데요. 저는 그 임실을 강진해서 다슬기 사업하고 있는 최인창인데요. 어, 로컬 푸드 마켓까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임실에서 다슬기 하는 최인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 제품 여기서 꼭 팔아보고 싶어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심심한데 제가 잡아가지고 데쳐서 가져온 거예요. 아, 먹어봅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파란 색깔 좀 보세요. 아, 이거 맛있겠다. 오, 옷빛이네요, 옷빛. 셰프님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이야. 아. 자, 그렇다면 청춘에 대해 더 파헤쳐볼 노다지 시간. 다슬기는 근데 원래 밤에 잡는 거잖아요. 네, 원래 야행성이에요, 다슬기는. 그러면은 낮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오전에 7시에서 8시 정도고요. 오후에는 8시에서 9시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다슬기가 밤에 야행성이어 가지고 다슬기를 잡을 때는 한 11시, 12시까지도 일을 합니다. 청춘이잖아요. 네. 좀 더 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20대 때 한 3, 4배 더 놀고 왔습니다. 이게 총량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도시 생활이 그립지 않으세요? 도시하고 시골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도 생활을 하고 시골에서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슬기가 좋으세요? 네. 엄청 좋죠. 어떻게 말로 그걸 표현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도 늘어졌고, 그다음에 지역 방문객의 활성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아, 다슬기가 저 목에 살리잖아요, 지금. 일단 다이아 10개 주는 것보다 다슬기가 훨씬 좋아요. 다음 날 마을 어르신들과 오순도순 다슬기 손질이 한창인 청춘. 편해 보이네요. 내장이 보약이라니까, 이 초록색깔. 이 보약을 먹으려고 먹는 건데 이것을 끝까지 잘 빼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 예쁘게 마신다. 청춘과 함께 일하는 동네 어르신들. 우와, 아니, 엄청 빨라. 속도가 엄청 빨라요, 달인, 달인. 이야, 완벽하게 잘 빼내시고요. 잘하시는데.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청춘의 비결, 마을 주민과 협업한 일자리 창출. 좋네요. 저희는 다슬기를 잘하니까 다 박사. 우리는 다슬기를 잘 까니까 다 박사. 박사님도 어떻게 되세요? 70대? 바늘에 손도 많이 찔릴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안 찔러요. 다슬기 까는 것은 도가 떴어.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반대로 청춘은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깠으니까 다슬기 전부터 먹읍시다. 우와. 참 드시고 하시고요. 출출하던 때 새참을 준비해온 청춘. 아. 어머, 오늘 메뉴는 다슬기전인데요. 새참 먹으면 일에 능률이 오르죠 또. 게다가 다슬기라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진짜 맛있겠네요. 이야, 전도 잘 부치는 것 같죠? 오이쿠. 우와. 갓 잡은 다슬기 얼마나 맛있을까요? 다슬기가 통통하니 맛있네. 몸에도 빛나는 좋잖아요. 빛나는 청춘을 다슬기와 함께 보내는 주인공. 성공 점수는요? 청춘의 성공 점수는 어떻게 되세요? 제 청춘의 성공 점수요? 신중하게 적어가는데요? 제
청춘의 성공 점수는 73점입니다. 73점이요? 네. 사업적으로는 100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니 가정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노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73점을 붙였습니다. 제자녀의 아버님. 앞으로의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임실하면 치즈가 유명하죠. 치즈와 더불어서 임실하면 다슬기, 또 다슬기하면 최인창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곳에 다슬기가 널리 알려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청춘. 그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